저희가 사전 등록 시 질문을 몇 가지 받아보았습니다. 우선 그 질문에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는다면 현장에 계신 분들의 질문도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버 가상화 솔루션인 vSphere에 대해 세션이 준비되어 있는데 HCI 또는 SDS 솔루션인 vSAN에 대한 구독 라이선스도 제공이 가능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팩과 연관된 어떤 질문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그 VMware 클라우드 팩 안에 있는 vSphere 플러스를 말씀드렸고 그 안에 HCI라는 새로운 패키지 안에 vSAN 플러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vSAN도 구독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제가 클라우드 팩으로 이제 vSAN을 말씀드렸는데 vSAN만도 구독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팩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vSphere를 쓰고 계시는데 vSphere 플러스로 가시면서 기존의 외장형 스토리지를 이제는 내구현안도 끝났고 새로운 어떤 아키텍처로 가기 위해서 HCI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vSAN 솔루션도 vSAN 플러스라고 하는 구독 경제를 통해서 vSAN 플러스 그다음에 vSphere 플러스를 통해서 같이 구축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클라우드 팩에 있는 HCI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구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새로운 구독 라이센스인 vSphere 플러스를 도입하여 구축했을 때 기존의 연구 라이센스로 구축한 vSphere 환경과는 운영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의 vSphere 환경이랑 vSphere 플러스 환경은 약간 vCenter 레벨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키가 기존에 쓰시는 환경들은 아마 키를 입력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었고요. 지금 vSphere 플러스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콘솔을 등록하는 순간 키 리스 방식으로 바뀝니다. 한번 바뀌고 나면 돌아올 수는 없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vCenter 자체가 키 방식과 키 리스 방식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에 있던 환경들을 다 vSphere 플러스로 업그레이드 하신다면 물론 한 번에 운영이 가능하시겠지만 기존 환경을 이미 놔둬야 되는 환경이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클라우드 연결이 안 되는 환경이 있으시다면 별개로 vCenter를 구분해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vSphere 환경을 클라우드 연결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세션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vSphere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아까 온프라미스에 커넥티비티를 가져가기 위한 어플라이언스를 뭐 DMZ존이나 이렇게 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443 포트만 뚫어서 콘솔에 연결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vCenter를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거고 이제 그 전 과정까지는 온프라미스에 어플라이언스 하나를 배포하고 연결하는 과정. 뭐 요 과정 정도가 기존에 그냥 온프라미스 쓰시는 것과 좀 다른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만일 클라우드와의 연결이 끊어졌을 때 운영 중인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vSphere 플러스는 SaaS 방식으로 뭔가 연결이 되는데요. 이 SaaS 방식으로 연결되는 부분에서 절단이 된다라고 해서 단절이 된다라고 해서 서비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현재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에 vSphere를 쓰고 계시고 vCenter를 연결을 하고 계시죠. 뭐 예를 들면은 vCenter가 다운된다라고 해서 이 vSphere ESXi에서 가동되고 있는 VM의 영향을 가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접속이 끊긴다라고 해서 서비스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연구 라이선스 사용자도 구독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신규는 무조건 구독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클라우드 연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무조건이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근데 하지만 저희 VMware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구독 라이센스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VMware 전체 라이센스 체계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 라이센스가 당장 없어진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많은 투자 부분들이 이 서브스크립션 그리고 SaaS 기반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신규 구축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쪽으로 가도록 권장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뭐 가능하시다면 기존에 있는 환경들도 업그레이드 스쿨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들 SNS 도래하는 시점에 전환하신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걸 디폴트로 뭐 저희가 언제 연구라 SNS가 단종된다 이런 것들이 발표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구독형이 직접 구매보다 비싸다는 고객 인식이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내용은 제가 그 구독 경제 트렌드 말씀을 드릴 때 일부 포함되어 있던 내용인데요. 사실 그 비용은 조금 고객 입장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라이센스가 비쌀 수도 있고 이제 구독 라이센스가 비쌀 수도 있는데 고객 상황에 따른 저희가 이제 비용 분석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이제 방문을 해서 조금 해드릴 것 같고요. 제가 그 최근에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한번 방문해서 컨설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실제 연구 라이센스를 통해서 SNS를 재계약하시는 것보다는 새롭게 구독 라이센스를 통해서 구독 라이센스로 전환하시는 게 비용이 더 저렴한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용 부분은 약간 민감한 부분일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비싸다 싸다라는 부분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의 환경에 따라서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 앤 인프라, AI 앤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